세 번째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MV입니다. MV. 자, 뮤직비디오. 카드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 같은 뮤직비디오가 맞습니다. 대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추억의 뮤직비디오 제가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리와인드 탑고 차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었어, 근데. 자, 다음 뮤직비디오는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와, 왁스. 자, 또 하나의 명곡이지요. 왁스의 절절한 발라드곡 화장을 고치고 2001년 8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 왔어, 왔어. 2001년 화제가 된 세 곡을 음반 판매량 순으로 나열하시오. 312. 312? 저는. 아, 다 셋 다 너무 명곡이라. 그래, 뭐 한 그 정도 잡아봐. 이거 같아. 아니야, 이거야. 아이, 노, 노, 노. 노, 노, 노. I'm trust me. No, no, no. 아, 대박 났잖아, 나. 가위바위보 하자. 아, 의견이 다릅니까?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겼어, 아. 정답판! 가봅시다. 보여주세요. 오, 달라, 달라. 달라. 오케이! 1, 2, 3. 와, 우리도 맨 처음에 1, 2, 3 했었는데. 정답을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1위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봐봐. 내가 우승 났잖아. 봐봐. 내가 우승 났잖아. 봐봐. 브라운 아이즈가 맞다니까. 근데. 최현 씨 의견. 네가 뭐 국민 뭐 국민 드라마. 세 팀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해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실패? 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입금합니다. 자, 또 못했어. 아, 괜찮아요.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정국이네, 1등이야. 자, 김종국 1억 5,500. 뮤지 1억 4,600. 샤기스타 1억 3,900입니다. 수주 봤다 그냥 얼굴 겨울은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김종국 팀이 다시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뮤지 팀이 2위, 샤기스타 팀이 3위입니다. 자, 이제 종잣돈 획득 게임의 마지막 키워드 ICN 오픈합니다. 인천 아빠들.